다시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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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뱅 응? 어떤 나에게 돌아와 뱅뱅 볼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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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어왔다요 줄게. 미안해요 믿지 이르만 슈메 지금 라이브 이르만 아 이거 이거야 몰랐어요 언니들 저희 인사하고 아니 인사 안 하고 안 가요 놀랐죠 갑자기 꺼져서 미안해요 이게 네트워크 통신에 문제가 있어 갑자기 꺼졌어요 알면 알면 됐어 터치한 것도 아닌데 알면 됐어 자 박수 왜 일단 박수 왜 안 쳐 다 빨리 치고 있어 치고 있어, 치고 있어. 오늘도 1위 후보했어요. 아~ 우와~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쯤 1위 후보 축하합니다. 빵빵빵빵빵. 오 깔끔했어. 근데 진짜 영광스러웠어요. 그니까. 진짜 완전 고마워요. 진짜 미치. 같은 후보에 오셨어. 항상. 야. Yeah. 진짜. 야. Yeah. 안무 연습해야 되는데. 어쩌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1위 후보로 이렇게 네. 나가게 되는 사람도 있었을까? 미치 덕분에. 몰라 신기한 일이야. Wink, please. Wink, wink. 재밌는 댓글을 찾고 있는. Wink. 드링 딩 딩 드링 딩 딩 딩 딩. I got a ponytail. I got a ponytail. 오늘 ponytail. 어떤 분이 말했어? 다행이다. 진짜 말로 설명 못할 만큼 좋아해요 있지. 말로 어떻게 표현하지? 오늘 약간 감동 주기 날인데 요즘 무슨 노래 좋아하니? 하나 둘 셋 It's you wanna be 오 대답을 말했어 미안 나 다른 거 얘기하면서 야 I don't wanna be somebody Just wanna be me 왜 이렇게 우리 오늘 다들 아, 텐션이 안 좋은데 약간 다들 아, 2주차에 아니야 아니야 오늘 미치 워너비 4번 쳤는데 헬스장에 갈 필요가 없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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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우리 워너비를 우선은 쳐주셨다는 것 자체가 안무를 따졌다는 그러니까. 거잖아 약간 우리랑 공감대가 생긴 거야 워너비 쳤다는 건 진짜 힘들죠 진짜 이 파트 이거 힘들죠? 약간 이런 느낌 어디가 제일 힘들어 보이는지 궁금해 어디가 제일 힘들어 보여요 믿지? 댄브가 제일 힘들어 댄브? 보이지 않을까? 댄브보다 난 오히려 뭔가 약간 아니야 말할 수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아, 우리 어제 쌤이 잠든 사이에 나왔잖아. 쌤잠후. 쌤잠후? Yep, 쌤잠후. 쌤잠후. 진짜 촬영하면서도 재밌었는데 쌤잠후 맞아. 맞아. 원래 진짜 더 재밌었는데. 정말 재밌게. 아 그리고 먹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수제 버거 또 먹고 진짜 싶다. 맛있었어요. 진짜 몇 년 만에 먹는 버거였어. 프렌치프라이. 나 이거 할래. 수제 버거 이거. 이거 우리 나 헤어 선생님이 나를 위해 직접 사다 주신 거. 나 또 오늘 어? 디테일하게 머리끈 바꿨어요. 이거 정말 안 보일 것 같아. 그치? 이제 봤지 너도. 아니야? 알았어. 감성 있네. 저는 제 머리카락으로 머리 바꿨어요. 머리카락. 아니 그 맞아 어깨 춤추다가 어깨 빠질 뻔했어요. 빗지. 저 오늘은 꼭 그림을 그리며 망고빙수를 먹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좋네요. 그림 무슨 그림? 나 오늘 그림 그린 말이야. 그 망고빙수라는 단어를 하루에 한 번은 꼭 듣는 것 같아요. 그러게. 요즘에. 아니 내가 근데 계속 못 먹었잖아. 맞아. 근데 오늘은 딱 나를 잡아. 근데 뭔가 먹든 안 먹든 약간 망고빙수라는 그 단어 자체를 진짜 망고빙수 빼고 먹고 싶은 게 없어. 하루하루 듣고 있어. 그럴 수 있지. 망빙 망빙 아니 그 리아 뭘 그렇게 오물거려요 오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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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언니가 진짜 오물오물 먹거든요 오므라이스 생각난다 그러니까 오믈렛도 생각나고 오믈리아 오늘의 TMI 우리 하나씩 해볼까요? 이렇게 오케이. 토크가 진행이 안 될 때는 TMI를 하나씩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의 깜찍이 유나부터 가보겠습니다 제 오늘 TMI는 네. 우선 그 산호 끝나고 생방까지 산호 끝나고 생방 끝나고 회사 올 때까지 초콜릿 과자 먹었어요. 하나.
근데 하나 먹었다. 방금 저녁 먹었거든요. 누구랑 먹었어요? 미아 언니랑 빈엔이랑. 어, 맛있겠다. 그 짧은 사이에? 치즈 김치 볶음밥 먹었어. 맞아. 맛있겠다. 김치볶음밥. 아, 그럼 진짜 안무에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겠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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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네, 다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의 장꾸. 리즈 언니의 TMI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저요? 저 애착 가방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습니다. 맞아. 어딨지? 여기 없구나. 어, 여기 없어. 좀 되게 원래 많이 들어가는 거 좋아하는데 되게 크고 귀엽게 생긴 애착 가방을 하나 샀어요. 아마도 저의 최애 가방이 또 되지 않을까. 그럼 저는 하나 물어봐도 돼요? 네. 유진 씨가 애착 가방이 하나 생겼다고 하셨잖아요. 네. 제 작년에 드린 그 에코백. 네. 그것도 제가 유진 씨가 맨날 한 가지 가방 큰 거 편한 거 들고 다니셔서 제가 맞아요. 고심고심해서 고른 건데 맞아요. 그거는 왜 2년째 그 빨래 접어져 있는데 맨 밑에 먼지와 함께 있는 건지 제가 항상 아니에요. 보면서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이제 그냥 그 존재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언니 그걸 믿지도 않을걸요? 맨 처음에 데뷔하고 언니. 공항에 몇 번 들고 가더니 대박. 그 후로는 이게 아니 언니가 봤을 때는 거기 있었을 거야. 나도 봤었거든. 그때 우리 봤는데 빨래 나눠 가질 때 빨래 나눠 가질 때 우리 다 같이 봤잖아 거기 있는 거. 근데 지금은 내 방에 있어. 아 진짜? 어 걸려 있어. 걸려만 전시용이야? 아니 왜 봤어? 왜 이래? 알았다. 이렇게 해명이 끝났고요. 자 다음 걸려 인간 뾰루지의 TMI 가실게요. 네 저희 TMI는 저는 오늘 네, 뾰루지님 퇴근길에 오면서 너무 배가 고파서 그 배달 앱으로 저녁을 시켰어요, 회사로. 근데 회사에 도착했는데 아직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나랑? 윤나와? 비냉과 와, 100만 하트 됐어! 야, 너 되게 하트 너무 집착한다. 하트 되게 연연한다. 아, 근데 보니까 아까 건 10만이었나 봐. 맞다, 윤나 4만까지밖에 못 썼잖아. 아니 아 미안해. 네 너희 TMI는 뭐야? 나의 TMI? 너희 TMI는 뭐냐? 나 오늘 나에게 실망했잖아. 왜? 나도 왜? 너네도? 왜? 나도 너네 아니 너네가 나한테 아니 너네 자신에게 아, 너는 뭐한테? 나한테 아니 나한테 스스로 myself? 잠깐만 나 말하기 전에 너 들어보자. 왜? 그냥 너 실망했다 그래 나도 나한테 네. 저 자신에게 좀 실망했던 게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라디오에서 리아한테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단 말이죠. 오늘 아침에 제가 조금 늦어가지고 차에 탔어요. 근데 리아가 있는 걸 보고 내 자신에게 실망했어요. 뭐? 그거 약간 그럴만하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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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실망했잖아. 이거 디스였다. 열정 예지가 없었어. 농담인데 어쨌든 그냥 농담이죠. 그냥 아침에 오늘 조금 늦었는데 리아가 있어서 얘 웬열 이러면서 이상하죠. 아니 내가 준비를 아직 다 못했는데 언니가 벌써 코트까지 입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왜인지 알려줄까? 왜? 우리 픽업시간 6시 반이었는데 난 5시 반부터 부엌에서 고로곤졸라 피자를 마저 데워먹고 있었거든. 제가 이게 엄청난 TMI다. 엄청난 TMI. 그러다 채영이가 나와서 씻었지. 채영이가 날 보면서 뭐라 했지? 참 열심히 먹는다 그랬어. 제가 아 상상가. 제가 원래 6시에 일어나려고 했는데 5시부터 밖에서 계속 푸시럭푸시럭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쌤짬을 보면서 먹었어. 내 귀가 먼저 깼는데 그러니까 큰 소리는 아니었어요. 정말 작은 영상 소리와 작은 푸시럭 소리인데 계속 나는 거예요. 제가 물론 깊게 잠을 못 자기도 했지만 그래서 결국 아 그냥 따뜻한 물에 목 풀 겸 일어나자 했는데 역시 나가는데 지수 언니가 부엌에 이렇게 앉은 채로 오믈리아 아이스크림과 이제 후식으로 아 이제 맞아 다 먹고 이제 아이스크림 피자를 먹고 다 있어. 먹고 아이스크림을 이제 키친터 이렇게 키친터를 왜 진짜 먹고 진짜 있는 열심히 거예요. 먹는다 어떡하지? 내가 그래서 진짜 열심히 먹는다 잠결에 나와서 근데 제가 또 TMI 오늘 당황스러운 웃긴 거 알려드릴까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잤어. 어 맞아 그리고 내가 씻고 나왔는데 언니가 보통 바닥으로 치우는 사람이잖아. 근데 그대로 아이스크림 막대기를 넣고 들어가더라고. 조금이라도 자려고. 그래서 내가 너무 황당해서 아
언니가 어디 갔어? 왜냐면 우리가 금방 그러니까 15분 맞아 한 15분 정도 잤어. 그러니까 잤다기보다 좀 누워 있다가 나가려고. 아니,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언니가 이제 방에서 자는 줄 그러니까 잘 때쯤에 다 먹고 들어와서 잘 때쯤에 넌 이제 일어나서 준비를 그래서 했지. 그래서 이제 좀 일어나서 준비를 깨워 했는데 언니 아직도 자네. 언니 일어나야 했는데 나 지금 다 준비 다 해서 나가기 5분 전에 일어나면 돼요. 그대로 이러고 자고 있어. 근데 저 TMI는 유난히 기억 못할 수 있는데 한 내가 5시 반쯤 이제 먹기 시작했다면 이제 내가 일어나서 그 알람도 안 울렸어. 그냥 일어나서 나갔는데 유나가 갑자기 2층 침대에서 막 일어나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야 너 안 자? 얘 깨이는 줄 알고 너 안 잤어? 했더니 막 뭐라 궁시렁거려요. 그러더니 막 기어 내려와요 2층 침대에서. 그래서 내가 아니 너 왜? 2층에서 어떻게 기어 내려? 기어 내려와 얘는 2층에서 얘 기어 내려와 혹시 대단해, 욕심이 대단하다. 근데 막 잠만 안 깨고 어두워. 그리고 막 비 요거 스텝 조그마한 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니 너 왜 화장실 갈래 그러나? 자다가 일어나서 볼 일이 마렵나? 하면서 화장실 가 왜 화장실? 너니 갑자기 막 이러면서 내가 누웠어. 자기 나가려나 화장실 가려나 보다. 했더니 어차피 우리 좀 이따 불 켜라 그러면서 어차피 우리 좀 이따 나가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우리 아직 남았다 픽업 시간. 야 뭐? 뭐 혼자 궁시렁더니 어? 막 이렇게 다시 올라서 자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니까 픽업 시간인 줄 알고 자기도 일어나서 이제 준비를 하려고 일어난 거. 나는 사실 밥 먹으려고 일어난 거였거든. 그거지. 내가 봤을 땐 난 언니 알람은 못 들었어. 근데 언니가 아마 좀 시끄러웠을 거야. 아니야 전혀 아니었어. 그래. 알람도 안 울렸어. 근데 언니가 막 나가길래 피자 먹으러 나가는데 문이 열리길래 준비해서 옷 입고 야 한 시간 남았는데 한 시간? 야 언니 진짜 왜 일어났어? 부지런하다. 아 유나 오늘 너무 귀엽다는 게 음악 중심 사무카로 갔는데 유나가 이제 차에서 너무 깊게 잠든 거예요. 맞아. 그래서 유나야 도착했어. 진짜 귀여워. 유나를 깨웠어요. 그랬더니 일어났어. 그래서 때리자. 그래서 유나가 뭐라고 하길래 무슨 일이야 뒷자리에서 제가 내려서 유나를 깨워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귀여웠어. 그거 배고파. 근데 게다가 이렇게 일어난 척을 말한 게 아니었어. 유나가 요대로 되어 있고 앞좌석 이렇게 젖혀져 있잖아. 내가 뒤에서 보고 있었거든. 근데 요대로 배고파. 입모양 엄청 배고파. 그 다음에 그래서 유나 배고파? 언니 가방 있는데 뭐라도 줄게. 그래서 배고파. 그래서 아까 나서 배고파서 야 초콜릿을 줄 거야. 맨 우리 유나 배고프구나. 일단 오늘 올라가자. 진짜 산악하루 올라가는 데까지 유나 아 귀여워. 눈이 너무 커. 어떡해. 야 어떻게 아침을 그렇게 굶었어 유나 배고픈데. 그래 이제 나랑 같이 고르고 들어 피자 먹지. 차에서? 우리 그 도착했을 때 MBC 그 샵에서 거기를 유나가 생각보다 안 잔 척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왜냐면은 항상 이제 리언 잊을 수 없을 거야. 일어났어. 너무 듣고 있어. 말도 안 되는 말. 그러니까 1인자. 뭘 듣고 있는 건데? 나 언니 오늘 숨소리 다 들었어. 아니, 요즘 새근새근 나더라고. 진짜 언니 오늘 숙면 취했잖아. 어디서? 샵에서. 맞아 나 샵에서 기억이 없어 오늘. 베개 안고. 선생님 맞아. 뺀 것 같아 오늘. 언니 베개 안고 잤잖아. 나 화장 받으면서 베개 안고 있는 거 처음 봤어. 나 화장 받으면서 베개 안고 있었다고? 베개 안고 베개 이렇게 긴 거 베개가 없대? 잠깐만 내가 그거 들고 들어갔어? 베개 안고? 베개 안고 세상 편안하게 제가 오늘 리아 매일 죄송하다 그래. 너 봐봐 나 들고 들어간 적 없어. 너나 봐봐 너가 오늘 그거 받을 때 내가 옆에 있었거든. 근데 옆에서 이제 기초 메이크업을 뷰러랑 이걸 해주셨어요. 내가 목이 이만큼 꺾여가지고 자는데 옆에서 진짜 언니 고생. 죄송해요 언니. 근데 아니 가실게. 네. 가만 있어. 가실게. 네. 그냥 해보나셨어. 언니 그거지. 자고 있는. 그러니까 누가 말을 하니까 일단 대답은 하겠으니까 네. 가실게 만들 때. 네 이러고. 아니 그리고 화장 다 끝났다. 근데 화장할 때도 잤어. 너 화장 화장 끝나더니 이제 메이크업 계속 수고했어. 이런 내가 죄송하다 웃음을 막. 다 했어요? 아니 근데 이거 활성화하게 음주 올라가야 되니까 이제 수정을 보잖아. 근데 언니가
수정을 받고 나는 이제 옆에서 나는 셀프 수정을 보고 이렇게 멘트를 쓰고 있었어. 근데 언니가 수정을 보는데 눈이 쳐서 그러니까 언니는 앉으려고 버티는데 그래 또 나도 근데 나 버릇인가 봐. 그 다리 굴리는 거 돌아가는 거야. 눈이 돌아가길래 다리 굴렸지. 내가 계속 오실게요. 1년만 힘내실게요. 조금만 힘내실게요. 버티실게요. 그래서 근데 언니가 정신을 못해. 나 근데 나 내가 언니 계속 주물러주고 맞아. 언니 계속 주물러 버티실게요. 조금만 힘내실게요. 그래서 또 시원해. 시원해. 언니가 계속 이사를 좀 좀 재미나. 시원해. 그러다가 내가 또 손 떼고 나 멘트 쓰니까 또 다리 떨어. 일어나려고 잠은 다 자고 있는데 다리만 떨어. 웃겼어. 네 지금까지 토요일에 TMI. 저희 안무 연습해야 돼요. 야 근데 얘들아 나 지금 진짜 이거 진짜 알았어. 나 벽에 들고 들어간 거. 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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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벽에? 왜냐면은 아, 내가 오늘 역대급이었던 것 같아. 왜냐면요 저 지금 진짜로 샵에서 기억이 안 나요. 안 나요? 그 보통은 메이크업 반도 안 나겠지. 그러니까 보통은 메이크업 하기 전까지 어떻게 들어갔고 잠들었는데 오늘은 그 들어간 과정 기억이 안 나. 저 어떡해요? 베개를 안고 들어갔다. 저 진짜 사고 쳤어요. 뭐? 저 이거 장난질이야. 야 빨리 언니께 여기서 죄송하다고 해. 언니 실명 말고 괜찮아. 가명으로. 어차피 내일 또 뵐 거잖아. 죄송하다고 빨리 말씀드리고 네 죄송한 들고 갈게요. 토요일에 내일 무대 이거 쓰셔야겠어요. 내일 무대 때 저거 다시 토요일에 있었고요. 우리 오늘 너무 잘했고 이런 사람 아니야. 엄청난 TMI였다. 그래 오늘 조금 와 나 쇼크 받았어. 오늘의 TMI 자체가 이렇게 친해졌는데 나 진짜 쇼크 받았어. 오늘은 지금까지 잊지였습니다. 들어오자. 조금 많이 알려주고 뭐, 잊지 아닌 걸로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잊지 아니라고 하자. 아니, 우리 그래 안 가고 그냥 없애자. 잊지였습니다. 이거 이거 방금 얘기 없애자. 우리 아닌 것처럼 없지? 지금까지 유나였습니다. 이러면서 그러자. 류진이었습니다. 할래? 좋아. 네. 류진언니였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류진이었습니다.